예, 첫 영화라서 그냥 그 촬영장에 가서 숨 쉬는 거, 뭐 그냥 보는 것마저도 저한테 큰 도움이 돼서 너무 큰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태프분들과 감독님들,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저를 되게 이뻐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부담 없이 하나하나를 잘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경구 선배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리고 우성 선배님의 배우 같은 모습과 효준의 이쁜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. 저로서는 첫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요. 모든 게 기억에 남고, 그리고 정말 영화를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정말 기존에 봤던 영화들보다도 유니크하고 신선한 소재들 때문에 오히려 좀더 깊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. 겨울 동안 촬영 기간 내내 배우분들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찍은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다람쥐로 처음 이제 영화 배우로서 데뷔를 한 작품이기 때문에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